9월의 둘째 날 하루 일정을 여기 유타 세다시티에서 시작합니다. 어젯밤에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요. 지금 시간이 8시 15분입니다. 그래서 10시간의 그 수면 시간을 채우고 오늘 이제 출발했는데요. 800피트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예, 오늘 어제 같은 이제 시작했던 이제 같은 회사에서 잠시 근무했고 그 전에 우리 커뮤니티의 동지들하고 세 명이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어제 제가 좀 늦었어요, 출발이. 그래서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못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80번을 타고 유타를 지난 이제 솔트레이크 쪽으로 해서 80번을 타려고 했는데 어차피 그 친구들하고 오늘 가도 못 만날 것 같아요. 거의 한 150마일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70번을 타고 마지막 이제 올해 아마 마지막으로 미국의 이제 로키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10월 이후로는 그쪽은 이제 쳐다보지 말아야 할 곳이고, 잘하면 뭐 10월 초까지 한번 갈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번에 이제 70번을 타고 북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70번을 타고 덴버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제 콜로라도 로키 산맥을 이제 넘어갈 겁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와 정말 어제 날씨는 지구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네바다에서 9월달에 네바다를 건너오는데 에어컨을 틀지 않고 왔다는 것은 제가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 네바다 쪽에서 비를 만났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자주 다니시는 분은 그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갑자기 지금 유타와 네바다 쪽에 기상이 갑자기 낮아지고 비가 많이 오고 이제 이래서 거의 뭐 사막에 보니까 홍수가 날 정도로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는 도로는 이제 괜찮았는데 계속 그 홍수 경보가 계속 알람이 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제대로 또 70번을 한번 또 감상하겠습니다. 저는 이 70번이 제일 멋있어요. 그래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갑니다. 70번에 가면은 매번 가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게 이제 70번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이제 70번으로 이제 빠집니다. 유타 쪽으로 가면은 한 80km 정도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 이제 로키를 넘어가면은 약간 오르막도 있지만은 이제 길이 자체는 이제 한 80km 정도가 짧습니다. 사막에 이제 비가 내리니까 생기가 돋고 있습니다. 아주 상쾌한 유타의 아침입니다. 여기는 유타 인터스테이트 15번이고요. 역시 산악 지역이고 지금 여기가 해발 1800m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마이 갓. 뭐야 저. 지금 비가 온 뒤에 그 산에 걸쳐 있는 저 안개 구름 이런 것들이 아주 멋지게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온은 14도. 아주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유타에서 미국에서 이제 유타 하면은 미국에서도 덥기로 유명한 곳 중에 한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좀 해발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시원합니다. 현재 기온은 14도. 지금 시간은 8시 29분입니다. 정말 해바라기가 여기 북미 해바라기는 키가 작습니다. 다른 건 다 큰데 해바라기만큼은 키가 작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서 봤을 때 해바라기는 엄청 컸었는데, 여기 원래 이렇게 작은 북미에서는 이렇게 진화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워낙 바람도 강하고 날씨 변화도 심해서 그러는지 해바라기들이 다 키가 작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재배하는 해바라기는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생에서 자라는 해바라기들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유타나 이제 네바다 이쪽에 그 서부 지형을 생각하면은 항상 그 건조하다는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올리고 이제 그렇게 다니는 데가 99%는 이제 그렇게 다닙니다. 보통. 동부하고는 전혀 다른 지형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지형입니다. 근데 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지형하고 비슷해요. 산에 있는 나무도 그렇고 풍경도 그렇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이제 미국이라는 차이를 별로 느낄 수가 없는데요. 여기 서부에 오면은 이제 우리가 전혀 접해보지 못한 이제 이런 자연 환경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주 이제 메마르고 이제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이제 이런데 이렇게 그 비가 온 뒤에 이 사막은 정말 싱싱하고 촉촉한 게 너무 멋져 보입니다. 이제 생명들이 막 그 힘을 얻고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올 여름은 이제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더웠던 이제 그런 여름이어서 이제 사막에서 그 자생하는 이제 선인장조차도 힘을 잃고 팜출이나 이런 것들도 보니까 캘리포니아 쪽에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쭉쭉 늘어져 있어요. 얼마나 더웠으면은. 근데 이제 어제 내려준 이 비 덕분에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이걸 기다려왔겠습니까? 이 많은 식물들이. 막 지금 활짝활짝 막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들도 더 고개를 더 바짝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아름다운 유타의 비가 온 뒤의 모습입니다. 유타 지역은 전체적으로 해발이 좀 높은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1800m 되는 지역이고 저는 이제 콜로라도 이제 덴버를 향해서 이제 70분을 타고 가는데 이제 미국의 로키를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3,400m 되는 터널을 이제 넘어서 덴버로 이제 넘어가서 80번을 타고 이제 캐나다로 이제 쭉 이제 평지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미국의 로키를 통과하는 가장 높은 구간 3,400m 지점을 통과하는 70번 도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15번을 타고 남쪽에서 이제 북쪽 방향으로 진행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짝수번은 70번이기 때문에 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엑시트 넘버가 1번부터 시작됩니다.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면서 넘버가 하나씩 이제 올라가는데요. 미국은 1마일마다 엑시트 넘버가 1마일마다 한 번씩 1마일마다 이제 신나무가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70번에 신나무 1번입니다. 2200m 하를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또 내리막을 시작합니다.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면서 계속
높이의 최정상 3,400m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힘겹게 올라왔던 이제 오르막길, 다음에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오르막이 시작되기, 내리막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브레이크 체크 에어레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깐 테스트만 하고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70번의 아름다운 기왕계석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한 한도시고요. 아, 역광이고 좀 구름이 좀 끼어서 이렇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멋진 곳입니다. 길을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코스는 많이 탔는데 여기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코스는 그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탄 것 같아요. 여기는 잘 안 오게 되고 이제 겨울에 안 오게 되는데요.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보이는 풍경이 햇빛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제 가는 방향에 따라서도 보이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저쪽에서 오면서 동쪽에서 오면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들도 서쪽에서는 또 가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멋진 유타의 70번 도로입니다. 여기는 이제 누가 시작에 불과하는 거고요. 점점 이제 유타를 지나고 또 콜로라도 가면은 또 멋진 곳들이